질문을 드릴 건데요. 이번 어떤 거냐면 인연 합이 때문에 많이 오잖아요. 대부분. 그치. 근데 이제 인연 합이 때문에 이제 오는데 재밌는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이런 재밌는 내용 같은 거 없나요 혹시? 재밌는 에피소드?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. 생각했을 때가 아니고 네. 한 달도 안 됐어. 전화로 점 봤어. 네. 근데 멀리 살지도 않아. 근데 전화로 점을 보는데 그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점을 본 거야. 근데 네, 궁합을 보는데 정말 아니 근데 처음 결혼했다고 보지 않나? 남편하고? 아니 그냥 이 두 사람은 어떤가 하고 봤어. 이별수가 들었길래. 아 이별수. 부부 사이 이별수가 들었길래 네. 이별수는 들었긴 하지만 이혼을 쉽게 할 것처럼 보여지진 않는 거야. 그래갖고 네. 궁합이 그럼 좀 안 맞나 싶어서 궁합까지 또 이제 본 거지 내가. 네. 근데 궁합은 괜찮아.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뭐 밥 먹는 거나 뭐 취미 생활이나 코드나 이런 건 잘 맞지만 속궁합에서 안 맞는다고 십정이 없다고 나오는 거야. 네. 그리고 내가 진짜 죄송한데 남편하고 잠자리 하시냐고 그랬더니 어머 선생님 저희 일주일에 세 번씩 하는데요 이래. 그리고 내가 아니 시파 우리 할머니가 이제 점도 안 봐주나 하고 할머니를 다시 쳐다봤어. 똑바로 안 봐주나 하고 할머니를 째려봤어. 네. 그랬더니 할머니가 원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네 남편이 원하는 것 좀 해주래. 그래갖고 내가 전화되고 아니 엄마 남편 그 아저씨가 엄청 밝히나 봐. 원래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좀 좋아하는 것 좀 맞춰주래 이랬어. 그랬더니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이래. 그래갖고 다시 할머니를 쳐다봤어. 스타킹 좋아하냐? 이랬더니 스타킹 좋아한대. 그래갖고 내가 아니 내가 진짜 이렇게 궁합이든 속궁합이든 점을 이렇게 보다 별의별 점을 다 보네. 우리 할머니 별걸 다 알려주네 이랬어. 그러니까 이 두 부부 사이에 왜 이별수가 들었냐면 성적으로는 맞기는 한데 네. 여자는 정상적으로 그냥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 나 잘 몰라. 그런 걸 좋아하는 거고 네. 남자는 약간 좀 우리 마누라기는 하지만 몰라 뭐 시스타킹을 좋아한 뭐 이상한 걸 자꾸 보여주는 거야. 네, 네, 네. 그 엄마 그런 것 좀 해봐 이랬더니 남편이 그런 걸 엄청 원한대. 막 그 야한 비디오에 나오는 그런 네, 걸 네. 원하는데 와이프가 거부를 하는 거야. 그래서 나 너 미워 나 너랑 이혼할 거야 그러면서 부부 사이가 틀어진 거야. 잠자리가 안 맞아서. 그랬고 그런 걸 좀 맞춰줘라. 남편이 네. 너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한 좀 불만족이 있다.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막 웃었어. 네. 진짜 인연합이 전분이네요. 막 이러면서 네. 이거 용군TV 보고 전화했었대. 네.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도 점사가 나올 때도 있어. 그러니까 뭐 우리 전에도 뭐 바람기 잡는 방법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. 네. 그러는 것처럼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런 부부 생활이나 성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. 서로. 그렇지 않아요? 그렇지.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? 왜 안 쓰셔? 뭐 고민 있냐? 어? 아니 그래서 할머니가 이거 해줘라 저거 해줘라 디테일하게 알려줘. 그리고 점 볼 때 그 사람이 평상시에 했던 생각 그대로 찝어낼 때도 있고 진짜 신기해. 요즘에 기도빨이 진짜 잘 받나 봐. 나 백두산 갔다 왔잖아. 백두산 갔다 오고 요즘에 기도 좀 돌면서 영이 맑아졌어. 봤지? 영이 자꾸 맑아지고 있어. 맑은 소리. 그래 맑은 소리. 그래갖고 창피하노? 아니 근데 좀 창피하기는 해 나는.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게 궁금해서 오기는 하지만 나는 조금 어른들한테 그런 거를 이야기하기가? 그치 솔직히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도 뭐 어른이고 그치. 또 듣고 싶어서 오셨고 하니까 나오는 대로 뵙는 거야. 그래갖고 나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?
근데 또 나이가 젊은 부부든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밝히는 건 어쩔 수 없어. 남자들은 볏짚한단 들을 힘이 있으면 어? 조찌라라고 다닌다고. 옛날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? 전 모르겠습니다. 몰라요? 그런 말이 있대. 예. 그렇듯이 젊어서도 나이 먹어서도 할아버지가 돼서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창피해서 서로 누군가한테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예. 다 고민이나 걱정은 있는 거야. 그래서 이런 점집에 와서 물어볼 건 물어보고 처방할 건 처방하고 어? 조심할 건 조심하고 노력할 건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더 사이 좋아지는 부부나 커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? 근데 또 한 가지 호래비살이 있거나 호래비야? 어 남자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중에서 고추가 안 서는 사람들도 있대. 사람들은 고추 안 서면 비뇨기과 가지. 예. 근데 비뇨기과 가서 백날 약을 먹고 뭐를 해도 안 쓰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혹시 그런 살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는 거야. 뭔 얘긴지 알아? 신기하지? 신기하죠. 그래. 살이 있으면 남자들은 고추가 안 서는 경우도 있대. 그래서 살 풀고 해놓으면 발기되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. 그건 우리 아버지가 알려줬어. 아버지가 누구신가요? 안상 꽃도령. 안상 꽃도령. 뭔데? 아. 우리 아버지 얼굴에 내가 먹칠하는 거지. 어쩔 수 없어. 아무튼. 아 웃겨라. 알겠습니다. 우리 아버지 이제 얼굴 다 들고 다녔어 이제. 얼굴 다 팔고. 어떠워.